이 묵상 또는 명상이라고도 그래요. 그런데 그 묵상과 명상은 다 같은 뜻입니다. 영어로 meditation. 네. 그런데 그것을 예, 명상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묵상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예, 명상보다도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 기독교 아닌 다른 동양 종교의 묵상과 우리 기독교의 묵상의 그 차이점이 있어요. 동양 신비 종교, 즉 불교에서의 그 명상은 자기 초월적인 명상입니다. 자기 초월을 해가는, 그래서 그 선의 경지에서 그 깊이 이제 명상을 해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열반의 경지에까지 들어가서 자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초월해가는 그런 경지로 들어가는 명상이라고 하면은 기독교 명상은 자기 초월의 명상이 아니고 기독교 묵상은 이제 그 대상적 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묵상에 분명한 하나의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주로 묵상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묵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말씀을 주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묵상에는 분명한 그런 하나의 그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을 묵상하면서 점점 그와 연합을 추구해 갑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제 많은 성인들이 있는데 그 성인들이 묵상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연합을 경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성인이 있었어요. 19세에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는 가족을 다 자녀와 가족이 있었는데 다 남겨두고 혼자서 이제 산에 들어와서 세상 떠날 때까지 묵상 생활로서 살아갔어요.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 경험을 하고 하나님과 일치의 경험을 하고는 너무 기뻐서 그 마룻바닥에서 막 떼굴떼굴 굴렀다고 해요. 막 미친 듯이 굴렀는데 칼 융이 그때는 니콜라우스의 그 상태를 분석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막 비정상처럼 막 웃으면서 떼굴떼굴 굴렀는데 그때 그 니콜라우스의 그 상태를 분석해 본 결과 가장 정상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외적으로 볼 때는 가장 비정상이었는데 그러나 모든 면에서 가장 정상이었다고 그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우스는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추구하다가 또 하나님의 소명이 있으면 또 속세에 내려와서 세상에 내려와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또 하고 또 다시 들어가고 그렇게 이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의 통로들은 다 달라요. 다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지만은 다 다르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묵상의 길이 열 명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지만은 그 묵상을 해서 자꾸 그 훈련을 해 가기 시작을 하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그 길이 틉니다. 자기가 살아온 그 인생의 경험, 멘탈리티, 그 다음에 성격, 그런 거에 따라서 그 묵상의 길이 다 다르게 이제 틉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경험이, 성 프란시스코가 하나님 경험할 길이 또 다르고, 그 베네딕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할 길이 다르고, 또 토마스 모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해간
독특한 그의 길이 다르고 다 독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해 봤고 로열라 이그나시우스가 하나님을 경험해 봤고 그 다 독특성이 있지만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그 독특한 길을 걸었지만은 그러나 한 하나님이 그들의 그 묵상의 그 대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읽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묵상을 이제 뭐 큐티도 하고 또 여기 보니까 렉치어 팀이나 그 강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은 그 묵상을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인 그 반복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아주 긍정적인 운명을 여러분들이 갖고 태어났는데 그 긍정적인 운명의 삶을 계속해서 이제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이제 경험을 해가게 그 하나님을 경험 긍정적인 그런 생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언제나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꾸준함이 있고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노트에 접근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날은 또 똑같은 패턴으로 긍정적이고 만족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에 대한 그 깨달음과 경험을 가지고 잘 됐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날 또 전날의 느낌과 깨달음을 리바이벌 시키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돼요. 한 번의 경험을 리바이벌 시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그대로 놔두고 또 오늘 아침은 오늘 아침대로. 그리고 그 묵상을 주도해 가시는 분은 성령이라고 하는 걸 늘 여러분들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신다. 그래서 묵상이 잘 됐냐 못 됐냐 하는 것은 그렇게 타당한 흑성이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오늘 한 시간 동안 한 10분 동안 저와 대화를 나누어서 매일 한 일주일 동안 저를 찾아와서 10분씩 저를 만난다. 어떤 때는 저를 만나서 10분 동안 대화하고 상담하는 동안에 무엇인가 잘 풀릴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풀리지 않고 답답할 때가 있고 그러나 그 시간마다 저에게 와서 대화를 하고 저를 만나는 그것은 그 하나의 그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 속에서 되어지는 그 이해, 경험 그런 것들은 어떤 때는 만족할 수가 있고 어떤 때는 만족하지 못할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만족하다 만족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들이 거의 다 자기 주관입니다. 묵상을 하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틀을 자기 주관대로 처음에 묵상할 때는 자꾸 자기의 어떤 그 열망 사회에서 성취하지 못했던 그 성취욕이 자꾸 묵상으로 들어와가지고 둔갑을 해서 그 성취욕구가 자꾸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결혼을 앞두고 결혼에 대한 상대에 대한 간절한 어떤 열망이 있으면 그런 열망이 또 묵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묵상은 상당한 시간을 거치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고 점점 하나님께서 이니시어티브를 드리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묵상이 잘 되건 못 되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늘 아침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기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말씀해오고 있는 그러한 그 신뢰가 그 묵상을 통해서도 자꾸 발전적인 신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묵상할 때 자꾸 자기가 자기 의식을 작동시켜서 자기가 자기를 자꾸 어떠한 느낌의 세계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도 받습니다. 근데 그런 건 다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묵상의 과정에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 그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과정을 밟아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분하게 나가게 되면 점점 그 묵상이 어떤 거라는 걸 깨달아가기 시작하고 그 이니시어티브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두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이 잘 됐다, 잘 못됐다, 그 다음에는 없게 돼요. 그 묵상이 잘 됐다, 못됐다고 하는 그 기준이 항상 자기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잘 됐다, 못됐다가 사실 없습니다. 점점 거기에서 벗어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 묵상이 대상적 묵상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그 묵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돼요. 기독교 복음은 교리는 그 교리 이면에는 하나의 그 신비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 신비가 먼저냐 교리가 먼저냐 하는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한때는 이제 문제가 되곤 했는데 그러나 이제 교리는 신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체계화시킨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대본에 가서 전도를 하지 않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3년을 있었어요.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누구와도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바로 갔다. 그 3년 동안 뭐 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주다이즘, 헬레니즘, 로마에 아주 익숙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본 그 계시 사건과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그런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아마 3년 동안 묵상하면서 그 문제가 그 정리했던 것 같아요. 어떠한 그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갈 때 이미 무슨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있었던 건 아니고, 물론 구약은 있었겠지만, 신약 성경이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울이 나와서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라비아 광야 3년이 없었다고 하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골로새라 같은 유명한 기독교 교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먼저 있고 교리가 있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는 반드시 그 이면에 리얼리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 서구교회는 교리의 체계는 얘기해 주는데 교리 이면에 있는 리얼리티는 교회에서 만나지 못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설교는 깔끔하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인데 사람들의 내면에는 자꾸 고갈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영혼은 자꾸 고갈이 되고 있다는 그것이 오늘날 서구교회의 한계점이에요. 그 신비를 경험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그 신비를 경험을 해가야 그 신앙이 자꾸 이렇게 하나의 굳건한 그 신앙으로 서게 되는데 그 신비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어떤 미국에 어느 신학자의 책을 읽었는데 그 신학자의 그 책 가운데 이런 얘기 있어요. 오늘날 전통적인 미국 교회가 교인이 자꾸 줄어간대요. 그건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런던의 에피스코팔 교회가 100개가 있는데 주일에 문 여는 교회는 5개밖에 없어요. 자꾸 문을 닫고 또 교회 건물을 자꾸 팔아 넘깁니다.
그렇게 이제 서구교회가 자꾸 이렇게 쇠퇴한 일로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독일에 갔는데 그 2월에 거기 가서 한 20일 있었는데 그 독일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2005년부터 2006년 1년 사이에 독일 국가교회의 교적을 둔 독일 교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4,000명이 넘는다고 해요. 독일 교회가 자꾸 쇠락해지면서 교인들이 종교세도 안 내고 교회를 빠져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으로 많이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참 낙심이 돼요. 자꾸 기독교인을 이슬람에게 뺏긴다. 그런 낙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솔직한 고백인데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상당한 더 희망을 보았어요. 아, 독일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고갈이 있구나. 그것을 독일 교회에서 채워주지 못하니까 지금 독일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 길거리에 가보면은 뭐 힌두교, 인도의 힌두교 도복을 입은 그 하나의 구루도 우리가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불교를, 스님, 서양 사람으로서 불교 스님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서구 사람들 동양 종교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교회에서는 교인들의 의무와 책임을 자꾸 강조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해준다.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인을 뱅글뱅글 돌려서 자꾸 피곤하게 하고 이 부서 저 부서 바뀌어서 몇 개의 부서의 장을 맡아서 그냥 안식일이 아니고 복잡한 노동의 날로 바뀌고 그래서 봉사는 많이 하는데 고갈은 심하고 그리고 봉사로 자기 희생을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는 자꾸 멀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순이 서구교회가 겪고 있는 그런 모순을 겪고 나서 오늘의 서구교회의 모습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탈하는 교인들의 이야기가 책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교회에 가면 자꾸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방해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우주의 어떤 궁극적인 실제를 만날 수 있게만 해준다면은 그 사람이 스님이라도 좋고 인도의 구루도 좋고 누구라도 됐어 오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그의 삶을 통합시키고 내면의 문제를 갖다가 해답을 주는 그런 어떤 영적 실제에 대한 목마름 속에서 상대 서구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다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타임지 같은 데 보면은 이 여름이나 그런 휴가 기간에 영적 프로그램 패키지가 나와요. 기독교적인 게 아닌데 아마 요가 명상 패키지 10일 동안에 1,000불 뭐 10일 동안에 500불 그래서 패키지가 나와요. 이러한 현상은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믿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같은 사람은 많이 교회에서 길들여주는데 마리아와 같이 주님과 마주 앉아서 진지하게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지 못한다.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 성경 공부는 많은데 다 피상적이다. 하나님을 진정 만나기가 참 어렵게 만든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서구교회 나타나 있는 하나의 현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제가 왜 이 시편을 택했는가 하면은 이건 구약의 본문이지만은 이 시편에는 아주 중요한 그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시를 쓴 저자가 다윗이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의 정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 다윗이 말이죠. 그의 인생의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심산유복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일상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그러한 근데 그 여기 이 본문에는 이 시인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의 상황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면 이 시인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늘 삶의 결핍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결핍을 경험을 하게 돼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결핍을 느꼈다 그겁니다. 그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요즘으로 얘기하면 돈도 있고 좋은 하나의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동반자도 있고 명예도 있고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 다 갖고 있지만 그의 내면 깊이에 그 채워지지 않는 면이 늘 있단 말이에요.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이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그를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은, 그러한 그 결핍을 결국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 결핍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 말은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 어느 것을 통해서도 결핍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결핍을 채워주신다 하는 것. 이 결핍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영적 결핍이 채워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회의가 될 수도 있고 또 교회 밖에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시달리다 보면은 자꾸 내면의 결핍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것저것 많이 접하고 소유했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말이죠. 그것을 어디에서 경험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일상적인 생활을 떠나서 조용한 장소에 가서 의도적으로 만든 조용한 장소에서 침묵 속에서 조용한 묵상 속에서 그것은 하나님 그 결핍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부족함이 없는 그 경험은 바로 이제 하나님 경험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을 할 때는 결핍이 채워지는 충만함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것을 여기서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에 직장 생활을 해가는 동안에도 때때로 하루 또는 이틀 조용한 시간을 내서 혼자서 그 침묵과 묵상, 침묵과 묵상은 언제나 같이 붙어 다니게 됩니다. 침묵을 할 때 자연히 묵상이 있고 묵상이 자연히 침묵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 세상 생활에서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결핍된 부분이 채워지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했습니다. 이 시인이 때때로 인생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면 죽음을 경험을 하게 돼요. 다윗이 목동이라고 했을 때 목동으로서 맹수가 양을 덮치기 위해서 찾아올 때 그 앞에 서서 그것을 방어할 때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었고 또 골리앗과 대결했을 때 사울의 모함을 받고 도피 생활을 했을 때 또 그의 아들을 쫓겨서 다닐 때, 그다음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치르면서 그 전장에서 죽음을 경험을 합니다. 저는 이제 신학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죽음은 저 멀리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죽음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죽음이 찾아온다. 그리고 또 병에 걸렸을 때 죽음이 찾아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죽음은 생명과 죽음이 늘 같이 있다. 지금 나 저 죽음이 저기 있는 건 지금 나에게 함께 있다. 생명과 죽음이 나와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의 기점을 통해서 생명이 있고 그 다음 죽음이 있고 그 다음 죽음 이전 여기에는 뭐가 있는가?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궁금한 겁니다. 네, 죽음이 이건 끝이냐? 그자는 죽음 이면 이걸 넘어서서 무엇이 있는가? 그건 우리가 아주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것이 사후의 세계가 있다고 해서 무덤 속에 자기가 갖고 있는 생활용품을 전부 넣어서 묘실을 만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산다. 그래서 사후의 세계가 있다. 그렇게도 그들이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이 죽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래서 계획하신 그런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는 한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하나의 생의 끝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인생의 도상에서 죽음을 경험할 때 거기에는 사랑하는 사람도 함께 있을 수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서려고 할 때 돈도 가져갈 수도 없고 또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권력도 필요 없고 아주 고독한 시간이라는 것, 아무도 동반해 주지 못하는 자리라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서려고 하는 순간, 그런데 유일하게 그를 떠나지 않고 그의 옆에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설 때 누구도 함께 있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함께 계시더라. 그리고 자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서서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이 평상시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것을 여기서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때때로 원수의 모함, 모욕, 아까 The Passion of the Christ에서도 말했지만 자존감이 다 바닥이 나는, 그래도 그 전까지는 내가 뭐 된 것 같고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곤 했는데 때때로 원수를 만났을 때 모함하는 사람 앞에 섰을 때는 그런 것들이 깡그리 다 없어지고 살아야 할 이유까지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당하곤 하는 겁니다. 원수 앞이라는 말은 그 자존감이 다 바닥이 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막 죽고 싶은 것, 살 맛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고 잔을 넘치게 따려주신다. 이건 유대 전통에서 생겨진 전통에서 나온 건데 어떤 사람이 제가 만약에 유대 사회에서 좀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근데 어느 날 연회를 베풀고 한 50명 되는 유지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유지 가운데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사람을 제가 불러냅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는 포도주 잔을, 보통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따를 때는 3분의 1을 따라요. 그리고 많이 남겨둡니다. 근데
네, 그때는 포도주 잔에 모서리가 넘치도록 까지 따라줘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저 사람은 주인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다. 가장 아끼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게 돼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장면을 여기서 얘기해요. 막 자존감이 다 바닥이 나서 죽을 지경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자존감을 불러일으켜서 다시 새롭게 회생을 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제 지나온, 지난날의 생을 가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이 중고등학교 때, 뭐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열등감이 많았어요. 자존감을 가질 만한 어떤 가정 환경도 되어있지 못하고, 공부도 뭐 작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열등감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도 선생님이 공부를 지지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항상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니까 그 비교 속에서 늘 내가 열등하다는 걸 느꼈어요. 아, 그 열등감이 참 저를 괴롭혔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스토커같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을 하나의 거울로 비유하면 저희 어머님이라는 큰 거울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어머님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제가 딱 서게 되면 말이죠. 그 거울로 어머님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비춰지는 저의 모습이 지지리 못난다. 다리 밑에서 주워온다. 자꾸 저를 비하시키게 되질 않아요. 그 어머니라고 하는 거울 앞에 제가 설 때 그 거울로 비춰주는 저의 모습은 너는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나는 너를 끝까지 지지한다. 어머님이. 그런 거를 자꾸 비춰줘요. 그래서 어머님 앞에 설 때마다 새로운 용기가 생기곤 해요. 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라고 하는 거울이 없었다고 하면 아마 그 과정을 넘기기가 어렵지 않았나. 네, 그래서 저의 천사는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에게 천사가 있었느냐? 또 있었다. 어머님이 저에게는 언제나 긍정의 거울이 되어 주십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것이. 시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원수들 앞에서 막 모멸감을 느꼈던 자기가 새로운 하나의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상을 베푸시고 하는 말을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잔을 넘치게 따라준다는 의미는 바로 이제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가 되고 나서도 늘 생각하는데 어린아이나 학생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누구나 임영수라고 하는 하나의 거울 앞에 그 사람이 섰을 때 임영수의 거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자기의 모습에 늘 새로운 자존감을 만들어주고 해야 되겠다. 제가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을 대할 때마다 긍정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되겠다. 내 앞에 서는 사람마다 자꾸 못났다고 자학을 하고 비교 속에서 좌절을 하게 만드는 이런 목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떤 사람도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도 제 앞에 섰을 때는 항상 새로운 어떤 삶의 생동감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집회 때도 여러분들이 느꼈는지 모르지만 제가 집회 가면은 그 집회 속에서 여러분들 앞에 뿐만 아니라 제가 집회하는 기간 때는 사람들이 다 새로운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새로운 어떠한 그 핵심적인 것을 갖곤 해요. 그리고 소생함을 얻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경험했는지 집회가 할 때마다 여러분들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볼래라도 못한 놈들입니다. 막 이렇게 하고 말이죠. 막 옮겨,
막 때려 그 막 까고 말이죠. 그래서 막 착하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그건 잘못된 것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거울로 보면 됩니다. 그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아 나는 아주 긍정적인 사람으로 운명이 지어졌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심판과 저주가 아니고 바로 평화, 평강과 은혜와 평강이다. 그걸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시인이 바로 이것을, 거기서 이것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언제나 새로운 자존감이 생기고 난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중요해요. 주일 예배를 꼭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자꾸 그런 생각을 갖고 주일 예배 나오면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골프 치러 갈 때도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1부 예배는 꼭 참석, 골프채를 갖고 1부 예배는 참석하고 간단 말이야. 예배에 참석 안 하고 가면 골프 치다가 뭐 다리가, 몸동이가 불러진다든지, 골프장에 가다 뭐 차가 뒤엎인다든지, 그런 징크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은 교인이 더 잘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오늘 이 예배에 온 300명 또 400명 또는 1000명이라도 좋습니다. 또는 50명이라도 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돈 주고 받을 수 없는 새로운 자존감이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예배를 인도해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해요. 내 존재가 새로운 가치로 인정이 되는 시간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긍정의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세상에 하나의 상대적인 비교에서가 아니고 새로운 진실된 모습 속에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우리 남과 비교 속에서 살죠. 여러분 하루 중에 가만히 기쁠 때 보세요. 그럼 기쁠 때 보면 남과 비교해서 조금 나은 거예요. 그리고 또 슬플 때 보세요. 남과 비교해서 못하다고 했습니다. 결혼하면 하면 너예요. 애들이 공부 잘하면은 이웃집 애들보다 1점, 2점 좋으면은 희열이 오고, 또 그리고 좀 낮으면은 더막 짜증을 내고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중학교 들어가서 1학기에 성적표를, 1학년 마치고 성적표를 갖고 왔어요. 갖고 왔더니, 갖고 온 다음에 보니까 전부 A, B, C로 보면은 C가 몇 개 없고 거의 A가 많이 있어요. 야, 그 중학교 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거기에 뭐 그런 수준에 못했거든요. 야, 난 그때 이 정도도 못했다. 참, 너는 잘했네. 그랬더니 우리 아들 할 얘기가, 꽉꽉은 내가 잘한 게 아니고 우리 반 애들이 더 못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이놈이 남과 비교하면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남과 비교를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우리가 설 때는 비교 속에서 생겨나는 자존감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지난날의 모든 어두움과 갈등과 죄책감의 문제와 관련된 건 다 용서했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새로운 운명을 내가 지금 갖고 있다. 너를 이기적으로 너를 초대하고 있다. 하나님이 자꾸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를 위해서 지금 유황불이 확 지옥이 얘기해. 왜 실조를 대먹었느냐? 왜?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 하나님은 상대 우리에게 있어서 긍정의 거울이에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대부분 절망하지 않고 기뻐해요. 그것이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하나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공통적인 게 기쁨이에요. 그리고 또 공통적인 경험이 희열이에요. 그리고 공통적인 경험이 자유예요. 아주
아주 다양한 경험을 갖다가 어떤 것을 절대화할 수는 없어요. 다양한 경험이 있는데 그러나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대부분 하나의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자유, 희열, 기쁨, 희망. 근데 제가 스스로 그걸 경험을 해오고 있어요. 하나님 경험은 기쁨이고 자유예요. 자유의 영역이 내면으로 깊어가게 돼요. 자유로우니까 우리가 자꾸 담대해질 수 있고 자유로우니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있어서도 적극적이 될 수가 있어요. 자꾸 이해관계에 얽매이게 되면 하나님 신뢰가 많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자유하는 가운데서 그리고 이 자유의 개념은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꾸 해방을 준다는 걸 경험을 해요. 하나님 경험 속에서는 자유의 경험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점점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도피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는 전부 차를 하나 사는 남과 비교, 체면, 그런 옷 한 벌 해 입어도 뭐 그렇게 될 수 있었다. 집 한 채 사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아이 학교 보내는 것도 체면에 의해서 저 학교는 꼭 가야 된다. 아이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이과는 꼭 가야 된다. 뭐 그랬다고 하면은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점점 자유하는 부인이 되고 자유하는 아버지가 되면서부터 자유를 거기서 벗어나게 그리고 자유의 경험이 나의 나대의 길을 걷게 만들어요. 그러잖아. 자꾸 다른 사람의 통제 속에서 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공통적인 경험이에요. 이 시편에서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해줘요. 마지막 절 보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내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겠느냐. 이런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소망의 분명한 내용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Reason for Hope.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답변할 내용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Reason for hope.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 만약 소망의 이유를 우리에게 누가 와서 묻는다 합시다. 당신은 왜 이렇게 주일에도 가고 새벽에도 교회 가고 철야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그리고 또 돈도 갖다 내고 그러냐고 말이지. 그 소망의 이유가 뭐냐 물을 때 말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은 IMF나도 다른 사람 다 망해도 나는 안 망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전부 서울에 있는 S대학만 가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암에도 안 걸리고 교통사고도 안 난다고 그게 소망의 이유로 얘기하고 그리고 승승장구 세상에서 성공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 다른 사람들은 말고도 그런 소망의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은 그런 설교를 듣고 나서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살아보면 그게 하나도 마저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게 잘 믿는데도 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있고 기독교인이니까 그렇게 성수주의 잘하고 봉사 잘하는데도 IMF 나는데 또 사업이 안 돼서 문 닫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온 식구가 다 예수를 잘 믿어서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전 식구가 새벽 기도 오다가 한강에 그만 자동차가 빠져서 전 식구가 새벽 죽는 그런 사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표상이 듣고 아멘 하고 나가지만은 나가서 살아보면은 그 표상이 다 산산조각이 나요. 깨어져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표상. 그때 이제 그렇게 설교한 저에게 여러분들이 찾아오잖아요. 아, 목사님. 목사님은 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지난 2주 동안, 그도 금년 한 해 동안 살아보니까 하나도 그게 마저 들어가지 않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그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은 아직 방언을 못해서 그래. 방언 수준에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또 열심히 방언하려고, 방언을 안 되면은 또 뭐, 할렐루야를 만번 하라. 그래서, 해가지고, 할렐루야를 하는데 뭐, 아, 그 사람은 방언을 하는데도 암에 걸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제가 뭐라고 더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아직 천번제를 드리면서 매번 10만원씩 헌금을 안 해서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내한테 와서 천번제, 제사 약속을 결정을 하고 매번 우리 교회에 100만원씩 한 번에 1000번 제부, 매일매일 천날을 드리는 거예요. 몇 년이 걸리겠죠. 그때마다 10만원씩 우리 교회에 와서 꼭 헌금을 하게 하라고. 그래야 이제 됐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사기예요. 완전히 사기. 있다고 기독교를 믿으면 안 돼요. Reason for hope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사기. 서울 근교에 어느 기도원이 있는데요. 그 기도원에 가보면은 억만장자가 되는, 부자가 되는 기도원이래요. 근데 부자가 되는 기도원에 조건이 있어요. 10억 부자가 되고 싶다면 10억에 대해서 선불로 11조를 먼저 내야 된대요. 10억에 11조가 얼마예요? 1억이죠. 1억 탄 내놔야 된대요. 그리고 1억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은 11조 천만 원을 먼저 선물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 기도원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서 선불 11조를 했는데 부자 된 사람은 꼭 한 사람밖에 없대요. 기도원 원장.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자꾸 그런 양상을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경계해요. 무조건 교인을 많이 모이게 하려니까 싸구려 복음을 팔아야 돼요. 한 변질된 하나님 표상을 자꾸 팔아야 돼요. 그런 걸 가지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해요. 그런 하나님의 표상을 하나도 마저 들어가지 않고 왈락 무너지고 왈락 무너진다. 그런데 이 시편을 읽어보면 여기에 시인은 reasonable hope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내 존재의 깊은 곳에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서려고 할 때 그 누구도 동행하지 않는데 하나님만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난 그 하나님을 보았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내 자존감을 세울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 것을 넘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존재의 가치를 새롭게 보게 만들고 삶을 긍정하게 해준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안 믿겠느냐? 이 하나님 없이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시편은 왜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현대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는 시편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신학적 이론으로 논리로가 아니고 이 시편에서는 그건 직접 하나님과 교제의 삶 속에서 사귐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경험이 뭐냐? 세상에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채워지는 경험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설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설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뭐냐?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 세상 것이 아닌 자존감을 내가 갖게 된다. 그런 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신비의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세상의 이유가 아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유를 붙들지 않고 믿게 만드는 이런 걸 정천후라 그래. 비가 오나 풍랑이나 바람이나 깨지지 않는 반소구의 지은 집. 어떤 것도 와 도전이 와도 하나님의 표상이 깨어지지 않는 언제나 견고함이 내 존재를 언제나 견고하게 세워주는 그것이 내 신명이 아니고 저 부분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시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활에 갈 때도 이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을 평생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과 평생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면 나는 이제부터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이제는 다른 모든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평생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새로운 주인이 생겼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과 함께 늘 사귐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과 된 것과 되지 않을 때의 그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그 하나님을 평생 나의 선한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보내주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사건이 은혜의 자리의 사건이 현실적 사건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런 역사예요. 방언, 병 고치는 것 그런 것들은 다 하나의 성령의 역사 그 자체라기보다도 그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그 다음 세컨더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어떤 교파에서는 방언이 곧 구원받은 증거다. 방언이 곧 성령받은 증거다. 그리고 성령세례라는 문제가 늘 저를 괴롭혔어요. 너는 아직 성령세례 못 받았지 않았느냐. 성령세례 받으면 방언을 하는 거다. 그렇게 성령세례 방언을 못하니까 성령세례 못 받았다. 그러니까 그 방언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자꾸 소외감을 느껴지고 그 교회 출석하게 되면 신학교 다니면서 출석하면은 방언이 만병, 만사형통이고 방언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다처럼 강조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방언을 진정으로 방언을 하면 모르겠는데 방언을 하려고 해도 안 되면은 그 교회를 그만둔다던가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교회 다니려면 거짓말로도 방언을 위장방언을 해야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소외감을 줘요. 그래서 그런 교파에서 한때 들은 얘기입니다는 많은 정신분열증 환자가 생기고 나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 신앙이 잘못되어서 정신분열증에 걸리면 치유가 안 돼요. 이 정신적 문제, 정신치유하는 이 하나님 없이 이 세속사회에서 생기다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고칠 수 있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 속에서 자칫 속에서 잘못되어서 정신분열증이 걸릴 때는 치유가 불가능해요. 가서 고칠 데가 없게 돼요.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이 왜곡될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방언이 성령의 치유가 아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세례를 받을 어떤 분은 교회 등록을 할 때 먼저 그 기독교 교리를 갖다가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와서 아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구나 그런 분을 내가 이제는 믿어야지 하고 세례를 받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교회 나오기 전에 완전히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맺어진 가운데서 그
그리고 그 아버지를 경험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쁨과 회개와 그런 경험을 하고 교회를 등록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가 돼요. 또 산업부를 얘기하면은 취직하기 위해서 뭐 직장에서 믿는 학교에서 또 세례 증명 가져오라니까 또 세례를 받고 이제 그런 부류는 있지만 좀 띄워놓고 말이죠. 그런데 그 머리로 이해하고 하나도 내면의 변화가 없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5년, 10년, 15년 이렇게 오면서 점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내면의 변화가 있고 내면의 치유가 이루어지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이 이루어져 갔다가 때때로 중단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돼요. 성령의 세례의 기준을 어디에다 둬야 되는가 하면은 거기에다 둬야 돼요. 세례를 그 기독교 신앙에 입문한 후에 세례를 받고 나서 계속해서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세례를 받기 전에 내면의 변화가 와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다. 성령 세례라는 뭐냐, 직접 성령의 의 능력에 의해서 내면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틀림없어요. 방언과 일치시키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나 자기가 성령의 내면의 변화가 없더라도 벌써 머리로 이해하고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을 하고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그 자체도 하나의 성령의 역사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그분에게서 시작이 됐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그 성령의 세례는 방언이다. 뭐 그렇게 못 박아버리니까 아주 문제가 많이 있어요. 좋지 않은 이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기회가 또 한 번에 리뉴얼 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 이번 집회가 끝났는데도 내 마음에 충동이 계속 일어나고 왜 나는 변화가 없는가. 그러나 거기에 맞추게 되면은 완전히 이건 또 무의미하게 돼요. 또 열등감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택했냐 안 택했냐 또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는 나는 궤도를 잡았다. 맥을 잡았다. 이제부터 내가 가야 할 분명한 길을 내가 지금 알았다. 방향을 이제 알았다. 어떤 길로 꾸준히 가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성령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했다.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해야지. 이번에 성령에 관한 집회인데 왜 뜨거워지지 않았나? 왜 화끈이 없었나? 왜 눈물이 안 났나? 왜 전무후무한 변화가 없었나? 근데 그 변화가 뭐예요, 도대체? 한번 솔직히 얘기해. 여러분들이 구상하고 이상하고 집념을 갖고 있는 변화가 뭐예요? 어떤 내용의 변화인가?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 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셨다고 하면 그 자체가 성령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밝혀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생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함께 하시면서 깨어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변화가 내가 이상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변화가 아니고 당신으로에 의해서 당신의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는 변화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다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 방향으로 꾸준히 1년, 2년, 3년 살아가면 분명한 변화가 옵니다. 그 변화라는 건 DNA가 바뀐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스스로 놓아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얘기했죠. 우리 어머니 모신 다음에 자꾸 내가 그려주고 컨트롤하라 그랬던 것을 기도하고 묵상 속에서 어머님을 다 놓아드리자.
어머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어머님에게도 하나님이 계신다. 난 어머님을 믿지 않고 그 어머니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다 놓아드렸어요. 어머니 행동을 전부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벌써 변화예요. 그런 변화예요. 부부간의 변화가 있다. 우리 모세골에 와서 말이죠. 은혜를 받고 나서는 이제부터 내려가서는 내 남편도 잘해주고 시어머니도 잘해줘야 되겠다 그래요. 그럼 또 실패한다 그랬어요. 잘해주겠다고 하고 가서 보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 벌써 확 올라오니까 그날로 또 다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은혜 쏟은 것이 자기 때문에 쏟았다고 하지 않고 마귀 남편 때문에 마귀 시어머니 때문에 은혜를 다 쏟았다 그래요. 그래서 늘 은혜를 받았다 쏟았다 받았다 쏟았다 하는 걸로 평생 살아요. 그리고 그 쏟게 만드는 건 전부 마귀 남편, 마귀 시어머니, 마귀 부인 뭐 그런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잘못된 거라고요. 잘해 주겠다는 생각을 버리라 그래요. 이제부터 모세골에 내려가면 아이들도 놓아주고 남편도 놓아주고 의도대로 조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만 하나님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아들을 고쳐주고 남편을 고쳐주고 그게 아니라 그래요. 중보의 기도가 뭐예요? 저들은 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존재 아니에요? 그리고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에게 자꾸 고자질을 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셔서 자기 의도대로 꼭두각시처럼 조종 행동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다고요? 안 변해요. 중보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딸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당신이 저보다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바입니다. 오늘까지 그 아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그 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뢰하면서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원하고 기대하는 말을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인도함을 따르는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목사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평생 하나님이 그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중보의 기도예요. 그때 중보의 기도를 할 때 우리 아들을 믿고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고 나만이 독점한 하나님에게 자꾸 고자질해서 가서 고쳐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아들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기대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들에게 대한 기대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잔소리가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도록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의 우리의 중보의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골에 와서 뭐 잘해줘야 된다 하지 말고 이제부터 놓아주라 그지? 놓아주라. 왜 당신이 자꾸 아이들 남편까지 긁어지 걸머지고 자꾸 컨트롤하려고 그냥 놓아주라. 그렇게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라. 그리고 당신의 갈등, 당신의 내면에서의 갈등을 당신이 그걸 받아들이고 당신과 화해를 하라.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 자꾸 얘기해줘. 그럼 분명한 그 변화가 와요. 가정의 화평이 오기 시작을 하고 잔소리하고 이 잔소리 이 충고 안 하면은 그 아들이 확 무너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돼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제 경험으로 보면은 성장 과정에서 담배 한두 대 피우고 술 한두 잔 먹은 것이 저의 생애를 치명적으로 상처 입힌 게 아니고 어릴 때 사랑 못 받은 거. 어릴 때 입은 상처가 저를 괴롭히고 저의 삶에 자꾸한 문제를 일으켰지 성장 과정에서 담배 한두 개 대피 피웠다든지 술 한두 잔 먹어서 굉장히 타락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부모들은 그걸 못 보거든요. 자기가 자꾸 상처 입히면서 아이들이 담배 꽁초 하나
혹시 주머니에서 발견되면은 말이야, 특히 믿는 가정에서 막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탄식을 해요. 굉장히 부연한 것. 자기는 그 아이를 전부 졸작으로 파괴시키는 자기인데 그걸 만들어 놓은 걸 그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부모들에게서는 거듭나지 못한 아이들이 또 생겨나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그 부모를 볼 때 절대 우리 엄마처럼 안 된다,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안 불러요. 그다음 그 사람이 거기서 해방 못되고 결혼을 해보세요. 그럼 아이들에게서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의 모습만 조금만 비춰줘도 깜짝 놀라. 어이, 이놈이 우리 아버지처럼 되면 어떡하냐 하면서 용서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어머니, 아버지의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 대물림하게 돼요. 벗어나시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용서 못하고 막 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 아이들이 난 절대 우리 엄마처럼 안 돼, 그래요. 그럼 또 결혼하고 나면 어머니의 모습이, 할머니의 모습이 나타나면은 더 이금 놀라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자꾸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잔소리 저렇게 하는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의 마음에 깊은 공허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어머니처럼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머니처럼 안 되는 건 뭐예요? 잔소리 안 하는 거, 자유로워지는 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그 아이에게 자유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거듭남이에요. 그런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것이 은혜의 자리요. 이 은혜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은혜의 자리가 나에게 현실적 사건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 성령이 계속 이 은혜의 자리에서 나를 리뉴얼 시켜가고 계신다. 그걸 늘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에게 이니시어티브를 줘야 돼요. 자꾸 성령을 끌어들여서 내 욕구대로 내가 어떤 변화가 되고, 또 그 변화를 빨리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꾼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간증은 한두 번 하고 끝내야지. 나중에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 완전히 거짓말장애가 돼요. 자꾸 뚫리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은혜 받은 것을 고의 간직하는 게 좋아요. 자꾸 나팔 불지 말고. 그렇지만 대부분 교인들이 성령 체험하려고 하는 거 들어보면 거의 자기 내면의 자기 갈등 속에서 성령 체험하면 거기서 벗어나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더 남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을 것 같아서 해. 자기 삶이 하나님에게 진짜로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바뀌어져 가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 극소수예요. 그래,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에 대한 이해를 그런 면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